됐다. 이제 먹어도 돼. 네. 어때? 진짜 맛있어. 그치? 완전 맛있지? 이제 좀 배운데?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긴데 나의 곁인데 돌아와. 아유 불쌍한 놈. 호구 같은 게 맨날 간식에 다 빼주고. 난 이러다가 어디 가서 장기라도 털까 무섭다니까 진짜. 허지젯! 아 나 10시에 라이언트처럼 전화하고 있어. 봐야 돼. 아니 못 가. 나는 이 상처난 심장 밤새 알코올로 소독할 거야. 써. 아파. 여기가 아파. 친구야. 난 요즘 얘 참 낯설다. 점심 안 먹어서. 굶는 게 네 장기고 관둔 게 네 특기라지만 남한테 주먹을 먹이고 넌 정직을 먹고 근데 이게 잘 더 술술 먹히니? 맛있다 이거. 맛있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고픈 거였네. 먹으니까 눈에 살기가 살살 도는 게 이제 좀 살 것 같아. 안 익었어. 괜찮아. 속에 열이 많아서. 난 먹이 앞에선 제어가 안 돼.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 저기 담씨 이렇게 야식을 과하게 먹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에이, 새벽 3시면 야식이 아니라 조식이죠. 엄마가 아침은 든든하게 먹는 거랬어요. 진아가 치킨을 제일 좋아했는데... 나도 치킨 제일 좋아하는데... 1년 후에도 이 모습 볼 수 있을까? 뭐해. 닭이 멸종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못 봐. 뭐지 이 전개는? 갈 땐 가더라도 한점 후회는 없도록 생선이랑 더 먹고 갈 거야. 사장님 여기 양념 하나랑 생맥 하나 넣어주세요. 어르신, 제가 지금부터 식탐의 끝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우리 동거 생활에 문제가 되진 않겠죠? 너무 정 떨어질 것 같으면 타임을 외치세요. 네. 여기가 우리 학교 근처 최고 맛집이긴 한데 아무리 맛있어도 이렇게 막 자비 없이 뜯어 먹으면 비호감이지 않을까요? 보세요. 담씨, 그러지 말고 짜장면을 먹는 게 어떨까요? 네? 근데 저 피자 한 조각만 먹어도 돼요? 괜찮겠어요? 역류성 식도염이랑 위험은? 그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차도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사람도 기름을 먹어야 잘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최고. 그래요. 많이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너 와 이리 등어 와 이리 등어 고추장이 없네. 미쳤네. 이거 이 세상 맛이 아니네. 그치. 저 세상 맛이지. 저승 저승. 겉절이도 먹어. 저렇게 잘 먹는데. 그 살이 안 찔까? 그러니까요. 어우 짜증나. 쌤, 좀 비교해요. 에이구. 배드민 터너 회식도 안 해? 치킨도 안 싸죠? 여기 생활은 좀 어때? 미국보다 멀던데. 아니 저희 집까지 한참 남았어요. 근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응? 아니 이름 무슨? 나 윤다미한테 고백했다. 티슈는 티슈요. 그래갖고요? 뭐가? 윤다미가 뭐래? 그냥 여름철 대회 혼복 파트너도 됐고 열심히 운동하재. 응원한다고. 참나. 완전 쓰레기네 방윤다. 에 됐어. 어설픈 위로 따위 넣어도 넣어도. 아 근데 이 떡국수 불리하게 매운데 맛있다. 그치? 아따 그 주로는 봤단가. 이것이 차돌이란게 차돌? 뭐? 삼겹도 아니고 차돌? 근데 너네 누구한테 얘기하니?